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아주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조금 늦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그 정당 대표자님들도 오시고 유가족 대표님들도 와 계셔서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고 원내대표님 오시면은 발언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저는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위 부위원장 맡고 있는 이혜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유가족, 야사당, 시민사회 공동주최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규탄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생떼 같은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외면했습니다.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국민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에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족 야사당 시민대책회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무더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담아 힘찬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마지막 구절만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 특별법 거부 규탄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거부권 철회 특별법 수용하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 국민이 거부한다. 거부한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규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쪽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젯밤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27, 35 나이의 청년 소방대원이 희생됐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위해 모인 유가족분들 역시 남일 같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문경화재 순직 소방관 두 분과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오늘 참석하신 대표자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족 대표이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말할 때마다 정쟁을 이야기합니다. 정쟁은 정부를 할 그 칼 끝의 두려움에 떠들어대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어차피 여야 협상이란 허울 좋은 핑계로 포장한 갈라치기일 뿐입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고 있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야당 편이라고 폄훼하고 무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집권여당입니다.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대통령이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집권여당의 한심한 작태, 그리고 이런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설 수 있는 야당의 입법 권한도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우리가 혹독하게 겪었던 독재시대의 그 암울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그렇게 입으로만 복수조항이 많은 법안이라고 떠들릴 줄만 알았지 언제 한 번이라도 치열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소통하지 않는 집권여당이 무슨 염치로 합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태원 참사에 가장 책임있는 자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이 정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장관입니다. 마치 우리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비웃듯이 아직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여야 합의 불발의 결정적 원인은 특조위원회의 추천권 때문입니다. 특조위원회의 중립성, 공정성이 위반된다는 가식적인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초부터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지불을 가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위원 추천권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왜 이토록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정위 구성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대하는지 말입니다.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밝혀져서는 안 될 진실이 이태원에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거부되면서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또다시 요원해졌습니다. 분열과 혐오의 정치, 갈라치기와 이민의 정치,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대답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가겠습니다. 국민 포기한 윤석열 정권 특별법 거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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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 야사당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사 이 500일이 다 되도록 진실을 찾아서 추운 겨울날 오체투지와 야외 시위를 하는 그리고 삼보일배를 하는 유가족분들의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더 나아가야 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입법을 했습니다. 특히 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었고 그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해서 협의에 협의를 거쳐서 양보에 양보를 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저희에게 그랬습니다. 애쓰고 노력한 건 있지만 박수는 못 치겠다고 할 정도로 의장 중재안을 기반으로 한 지난 수정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은 많은 아쉬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유가족분들을 설득한 이유가 딱 그거였습니다. 그래도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통과시켜야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양보하고 수정하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큰 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실이 드러날 경우 도대체 누가 그 진실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이 두려웠습니까?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내 제시한 방안은 유가족과 국민을 두 번 모욕주는 거였습니다. 마치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이 돈 몇 푼 바라는 사람들처럼 매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피해자와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10년 전 세월호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가족을 매도하고 마치 유가족들이 보상금이라 바라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죽었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시위하는 사람으로 매도했었습니다. 지금 역시 돈 몇 푼 제시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했다라는 게 정부의 태도입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보상이나 배상 얘기를 말씀하신 분도 없습니다. 늘 저희와 다른 동료 의원들을 만났을 때마다 유가족분들이 한 얘기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 그리고 왜 그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짐짝처럼 실려가서 그냥 병원에 짐짝처럼 쌓이고 나중에 어디에 어느 병원에 있는지 희생된 자기 자식들을 찾기 위해서 그 밤거리에 병원을 돌아다녔던 유가족들의 심정을 그들은 아는지 왜 그랬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500일이 지난 시점까지 사고의 원인도 그날의 진상도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겨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기소가 결정이 된 겁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거부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도가 성공한 듯 그리고 자신의 뜻이 관철된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역사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사실을 하나하나 기록할 것이고 다가오는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의 시간을 우리는 재촉하고 당기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유족들의 절규와 국민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온갖 핑계를 내놓았지만 일부의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먼저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니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서울경찰청을 겨우 재판에 넘겨놓고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죄질의 피로 떠넘긴 수사와 심의마저 기소를 권고하자 검찰이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어서 마지못해 기소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상민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은 심지어 업무복귀해 임재 전용선 경찰서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은 줄줄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는데 무슨 진상이 어떻게 구현됐단 말입니까? 조사의 권한이 커서 기본권과 사법 행정부 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는 말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행명령권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거는 세월호 참사 특조에도 있었지만 유연성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민들의 할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국가 예산 낭비 우려는 당치도 않습니다. 초부자 감세 방안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는 정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개만 철회해도 국민 세금 수십억은 아낄 수 있습니다. 조사위 구성에 공정성이 없다고 하지만 여야 4명 추천으로 동수입니다. 국회의장 추천이 표현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유족들은 자신들의 추천도까지 포기했는데 떼쓰는 국민의 힘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정부 여당 말대로 진상규명도 다 끝났고 국가에 누구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다면 국가 차원의 보상은 도대체 왜 한단 말입니까? 국가의 무능이나 부재로 생긴 참사가 아니라 어쩌다 발생한 참사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배상과 보상을 확대했습니까? 지원해줄 테니 진상규명 입밖에 내지 말라는 협박과 다름없습니다. 이러니 유족들이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끔찍이 아끼고 보호하는 손톱만큼이라도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길 바랍니다. 유족들은 명품백 수수한 것도 눈 감고 주가조직에 가담한 것 귀가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159명 우리 국민들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정의당과 야사당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안 되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반인권, 반국가, 반민족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고 이천 참사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거부권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이라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만큼은 거부권을 안 써야 한다, 안 쓸 것이다 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믿음과 기대조차 저버리는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10월 29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혹한에 밤새도록 분향소를 지켰습니다. 폭염 속에 단식을 하고 아스팔트 거리에 온몸을 누이며 오체 투지를 하고 수백 번, 수천 번,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에 절을 하면서 진상규명이라는 단 한 가지 그 목표를 이루고자 오늘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유가족을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한 번 만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가족 한 번 만나지 않고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유가족 한 번 만나지 않고 대보상과 지원책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비정한 정권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정권입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입니다. 하다못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별법 제정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그것보다 앞서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것은 그 한 조각의 인간으로서의 양심조차 저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인면수심, 그 네 글자 말고 윤석열 정권을 수식할 수 있는 다른 글자는 없습니다. 양심 포기를 선언한 정부 여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들만 요구하고 있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애초에 이 특별법은 유가족들과 국민 5만 명이 넘는 분들의 청원으로 참사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달라는 호소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수없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바깥에서 토론하고 법안을 심사하는 동안 여당의 의원들은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무논리에 반대만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말은 처음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했던 그 논리에서 단 하나도 발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장께서 직접 중재까지 해가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국회가 만들어온 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유엔의 권고에 따라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빠르게 공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특별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와 시민사회, 인권위원회,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요구하는데 오로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만 이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역풍이 두렵긴 했나 본지 대통령실은 거부권 사용과 동시에 정말 뜬금없게도 배보상금 추진을 갑자기 꺼내들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직후에 무턱대고 3천만 원 지원금을 언론에 대고 발표하면서 아직 장례조차 마치지 못했던 유가족들이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들을 겪게 했었던 그 천박한 행정을 다시 반복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가족들의 입을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그 애끓는 심정이 정말 돈으로 막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상식과 벗어난 사람인 건지 묻고 싶습니다. 유가족들께서 느끼셨을 그 모욕감과 절망감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설 연휴 전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무도한 대통령의 거부 따위에 참사 진상규명의 과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서 총선 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드시 재의결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리는 감싸기 급급하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호소는 외면하는 저 인면수심 대통령에게 민심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방해하더라도 끝까지 유가족들과 국민의 곁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양국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안을 거부한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법안인 이태원 특별법마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분노의 민심을 알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와 무서운 민심은 알고 있으나 총선 공천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한마디 건의도 못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한없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아무리 개혁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규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개혁 입법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 임무를 언제까지 방기하고 있을 셈입니까? 지금까지 거부된 법안들은 반드시 다시 살려내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온 국민이 바라는 대로 4월 10일 야권이 총단결해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거부권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저 지금 수준으로 야당이 원내 일당이 된다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를 막아내지 못하며 국민의 고통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4월 10일 국민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야권이 분열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날개를 달아준다면 우리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10만 당원들과 함께 탄핵의 법을 만들고 이태원 특별법을 기어코 살려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섯 번째 거부권 행사로 애끓는 유가족들의 염원은 외면당했고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공포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도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오직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라고 목놓아 외치는 유가족의 요구를 정말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이 법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걷어찬 그날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국회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도 유가족과 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는 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대행진을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2월 3일 날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참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3일 오후 2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구호제창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포기한 윤석열 정권 특별법 거부 규탄한다. 국민의 명령이라 거부권 철회하고 특별법 수용하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 국민이 거부한다. 국민의 분노 목소리를 담아서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국민 포기한 윤석열 정권 특별법 거부 규탄한다. 국민의 명령이라 거부권 철회하고 특별법 수용하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 국민이 거부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유가족 야사당 시민사회 공동주최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규탄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